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곽준영 볼 지켜주면서 일단 뒤쪽으로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오, 오히려 역습이에요. 잘 열어줬고요. 반대편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업사이드 아니죠. 슛! 슛! 골! 전환식과 전제골을 기록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골이 나왔는데 네. 이 평택 시티즌이 패스플레이할 때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 본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역습 찬스를 맞았는데 천안씨가 왼편으로 바로 찔러줬거든요. 근데 그때 조주영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공을 자연스럽게 흘려주면서 천안씨가 깔끔하게 득점을 연결합니다. 평택은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지금도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